괜찮아, 괜찮아. 또 없다. 죽지 마세요. 여성. 택시 잡아놨으니까 주정 그만하고 어서 타. 어이 천압 용서. 야 이게 바로 좌청룡 우베코 아니야. 겁날 게 없는데. 말타 기다리시잖아. 민재야 고맙다. 넌 영원한 나의 은인이다. 응? 나 같은 놈을 친구 삼아준 것도 고맙고 또 취직도 시켜주고 응? 내가 살아있는 동안 네 우정 잊지 않는다. 아무쪼록 잘 봐주시오, 형님. 네? 야, 친구끼리 형님은 무슨 형님이냐. 빨리 가, 또 보자. 간다. 조심히 사세요. 아유. 어이, 저놈! 약혼식 때 보자고. 술도 깰 겸. 잠깐 얘기 좀 할까? 너하고 나 사이의 거리 단지 할머니 때문일까? 우리한테도 아직 편견이 남아있는 건 아닐까? 엄마가 아버지하고 재혼하게 됐을 때 나도 두려웠어. 새아버지에 대한 거부감 분명히 있었어. 근데 아버지를 처음 만났던 순간을 잊지 못해. 말없이 날 끌어당겨 안아주셨어. 날 낳아주신 아버지도 그렇게 날 안아준 적이 없었어. 아버지 마음은 처음부터 열려 있었고 난 걸어 들어가기만 하면 됐어. 얼마나 가족이 되고 싶었는지 모를 거야. 할머니가 내 할머니이기를, 네가 내 동생이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랬는지 모를 거야. 아무리 바란대도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간절했겠지. 내가 처음 너나 어머니를 미워한 건 맹목적이었어. 아니야. 네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었어. 이젠 이해가 돼. 좋아. 그 이유가 뭐든 이제 중요하지 않아. 민재야, 우리 애쓸 거 없어. 할머니한테 섭섭하긴 해도 틀렸다는 생각은 안 해. 결국 너하고 난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야. 그럼 은지는? 은지한테 우리는 뭐지? 큰 오빠, 작은 오빠, 성이 다른 두 오빠. 그래도 우리는 오빠들이야. 할머니가 어떻게 생각하시던 우리는 은지 오빠들이라고. 강민재이면서 오형규, 오은지의 형이고 오빠라고 우기는 거 참 쓸쓸하고 비참하다. 사실 너도 날 동생으로 인정할 수 없는 거 아니야? 결국 우린 남이니까. 형제라면 남다른 믿음 같은 게 있을 거야. 넌 날 믿니? 앞으로 네가 주일랜드 사장이 되는데 내가 걸리적거릴 거라는 생각 안 들어? 그런 거 누가 하면 어때? 난 관심 없어. 아니, 네가 해. 넌 사장이 될 자격도 능력도 있어. 이게 우리 차이다. 넌 양보할 수 있는 자리고 난 절대로 욕심내면 안 되는 자리야. 그래서 할머니는 내가 욕심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도 모르겠다. 그건 단지 할머니 생각일 뿐이야. 어쩌면 할머니 영원히 변하지 않을지도 몰라. 하지만 우린 다르잖아. 할머니하고 상관없이 우리끼리 잘해보자 이거야? 왜 그렇게 못해? 할머니는 나보다 더 확실한 네 가족이니까 네 할머니면 내 할머니예. 그게 진짜 가족 아니니? 우리 굳이 애쓰지 말자. 애쓰다 보면 기대하게 되고 그래서 상처받게 되는 것 같다. 이대로도 나쁘지 않잖아.
사랑하는 우리 엄마. 아이고, 얘가 왜 이래. 엄마, 제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긴 하세요? 아유, 사랑 안 해도 좋으니까 정신이나 차려. 야, 너 미주 엄마하고는 꿈도 꾸지 말어. 이혼녀에다 딸 있다고 함부로 덤비지 말란 말이야. 그것만 빼놓고는 너한테 너무 과분해, 과분하다고.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죠? 네, 저한테는 하늘 같은 사람입니다. 아이고, 아이고, 속 없는 놈, 아이고. 엄마, 그렇지만 전 꿈꿀 거예요. 꿈꾸는데 돈 드나요? 소장님하고 둘이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꿈이라도 실컷 꿀 거라고요. 아이고, 잘하면 상사병 걸리겠어. 너 이러고도 회사는 계속 당길 거야? 말씀이라고 하세요? 야, 그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처신 똑바로 해. 아이고, 난공불락. 그렇지만 최금자 여사님, 전 절대로 포기 안 할 겁니다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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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오빠 많이 취했나 봐요. 아이고, 속 없는 놈. 아유, 너 오빠 속 없는 건 말로도 할 수가 없어. 이혼녀에다 딸까지 있고 거기다 저 회사 소장인데 결혼하겠다는 게 말이 돼? 유진 언니 언니하고요? 그댁 작은 딸 너도 아니? 아유, 그럼요. 형규 씨하고도 친하고 민지 오빠하고 결혼할 사람인데요. 아이고 참, 아이고 참 그렇구나. 아니 너희 오빠야 흰소리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렇다 쳐도 그쪽에서도 혜성이하고 결혼하고 싶다는 게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. 도대체 뭘 보고. 엄마, 이런 경우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결혼 못하는 거 아닐까요? 너 오빠 부잣집 딸하고 결혼하는 게 목적이야. 오빠가 아무리 속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영악하진 않아요. 남을 이용할 만큼 사악하지도 않고요. 그렇게 생각해? 엄마, 오빠를 그렇게 모르세요? 나만큼 네 오빠 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. 이래저래 그 집 일이 이제 그만해야 되겠어. 이참에 도우미를 그만두고 반찬 가게에서 일하기로 했어. 아, 그러다가 더 힘드시면 어떡해요? 뭐, 남의 집 일이나 반찬 가게 일이나 거기서 거기지. 걱정할 거 없어. 안녕하셨습니까? 어, 그래. 고객님, 좀 어때요? 네? 아, 열은 좀 내렸다. 아유, 제가 죽하고 약 좀 사왔어요. 일어나세요. 좀 왔다. 자요. 야, 지용이, 지용이. 이거 너도 먹어라. 자. 아. 고맙습니다. 아, 그래. 아유, 세상에 불쌍한 사람은 형님밖에 없어요. 형님은 이제 꼼짝없이 죽은 사람입니다. 내가 죽긴 왜 죽어? 그러기 쉽게 감기 몸살로 졸업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. 아, 형수님한테요. 형수님, 형님 장례 치르고 땅속에다 꽁꽁 묻었어요. 아, 죽었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믿는 거겠지. 살아있다고는 상상도 하기 싫은 놈치예요. 어휴.